그 라인에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저 아는 지인이 수맥을 잘 보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수맥을 봤는데. 모시고 왔어요? 예. 네. 수맥을 다 했는데. 와, 부르르 떨어요? 그때 복싱이었거든요. 네, 와가지. 네, 복싱이었고. 원래 떨어요, 수맥 보다가 안 좋은 데 가면. 움직이니까. 아니,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이야. 그래서 2층이 제가 혼자 다 썼어요. 네네. 바 분위기로 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방도 있고 이랬는데, 잠도 이제 여기서 자면 안 된대요. 밑에 1층에 이제 옷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옷방 끝머리에 선을 그어주더니 여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순맥 패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패해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홈쇼핑에서 파는 무슨 락구 무슨 침대 있잖아요. 네. 그거 사다 그때 깔고 거기서 거기서 1년을 거기서 1년을 살았어. 어머. 아, 이 정신 나간 사람아. 그 이사를 가지. 집이 굉장히 큰데. 이런 구석이 처맥기가 사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그것도 수맥 피해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걸어다니지 그랬어. 수맥 밟지 말게. 네. 얼굴은 멀쩡한데, 수맥을 따져. 그거 중요합니다, 수맥이요. 의미가 있으신데 정말, 귀가 좀 얇으세요. 아니,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정말 뭔가.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녹화가 잘 되는 거 보니까 네. 수맥이 괜찮은 모양인데. 상당히 잘 맞아요. 오, 정말 이 기운이 정말 잘 맞아요. 뭔가 이렇게, 여기, 예, 그죠? 예, 저 여기 있다 오늘 텐트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그 수맥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에? 어머님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은 네. 좋은 며느리를 봐가지고 네. 손자를 안겨드리는 거. 연애 행인하고 결혼하는 거. 어머님은 그... 아무나 그냥 누구든. 아. 아, 저 전문적인 어떤... 여성도 좋고 네. 뭐. 네. 다 이렇게 민종이가 사랑하는 여자면 다 좋다. 야, 민종이가 사랑하는 여자. 역시 서울대 출신이구만 내가. 아, 어머님 좀 놀란 적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네. 제가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한참 같이 얘기하고 뭐 강아지 데리고 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문승열 선생님 언제 들어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막 확 돋더라고요, 몸이. 네, 뭔 소리예요? 아까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강아지랑 강아지 둥이거든요. 네, 네. 둥이랑 같이 놀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아이고. 제가 이제 막 떨려오는 거예요. 뭐, 이거 뭐야? 이건 뭔가? 이건 뭔가? 이건 뭔가.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사 앞두고 이제 나가시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저 박스 누가 챙겨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그 불경 테이프 이렇게 챙겨놓으신 거예요. 이거 엄마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나 기억이 안 나네. 아하. 그래서 거기 막 이게 갑자기 네네. 그래서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갔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파킨스병, 파킨슨 다행인 게 빨리 초기에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약물치료를 하니까 근데 또 그게 사라지시더라고요. 일종의 뭐 치매 현상 같은 그렇지, 거죠? 그렇지, 치매 초기 현상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독립을 못 하겠다, 그냥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또 되게 또 건강하신 면이 있으세요. 치료받으시고 한참 이제 취하시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짐 싸들고. 이삿짐센터 불러서 네네. 집 이제 얻으셨다고. 지금은 되게 건강하게 계세요. 요즘 또 그 100세 시대니까 네, 그렇죠. 건강 관리 조금만 더 잘하시면 네. 100세까지 충분히 다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토마토는 누가 갈아줍니까? 아직도 이제 어머님이 갈아주시는데 네네네. 아침에 이제 문 열고 나가는데 문 앞에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토마토 주스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갖고 들어오시지 왜 여기다 놨냐 그랬더니 아니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핑하더라고요. 아니 할 만한 거야. 그냥 갖고 들어와요. 갖고 들어와서 나 자면은 냉장고에 넣어놓도록 하지 왜 그래. 아니, 어머님은 또 혹시 여자분이 와 계실까 봐.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그런 걱정. 뭐 그리고 이제 분가를 했는데 분가의 느낌을 좀 확실히 줘야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신이 이제 민폐가 되실까 봐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짠하네요. 그래서 아 그냥 가지고 들어와요. 무슨 아이스박스에
선생님 한번 되게 뭐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아들들은